스텝틴 보이는 미로 보이는 네! 불면 제로 시즌2 호시 불면 제로! 나름 진행이 있긴 있는데?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불면제로 시즌2로 돌아온 게 생각보다 늦었네요. 그렇죠. 네. 이게 딱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거 뭐죠? 시즌2가 사실 룰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오! 룰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 룰그레이드. 이번에는 사실 세븐틴 멤버들 뿐만 아니라 스태프분들까지 참여합니다. 아, 진짜? 아, 스참 스참 아마 우리 스태프분들 굉장히 네, 그쵸. 열심히 하시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네. 아, 그렇습니다. 아, 예. 진행 좋아. 아니 근데 야, 하려는, 어디, 하려는 마음 좋아. 진행쇼 나오셨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게 좀 부담감이 생기네요. 아, 네. 예. 아무래도 자리가 네, 네. 사람한테 나는 소리가 있으면서 자 바로 한번 이어가보도록 재밌다 재밌다 진행도 급발진이야 자 바로 한번 이어가보도록 오케이. 하겠습니다. 호시의 불면제로 시즌2 지금부터 시작 합니다. 오케이. 자 불면 제로 여러가지 카트 따놓고 카트 아니 시작. 아, 조명 좋다. 조명 좋아. 디노가 매일 이제 숙소에서 작업을 하니까 이제 내가 이제 잘 새벽에도 거의 작업을 해. 아, 새벽에 잘 근데 때. 막 어떤 장풍 소리가 들리는 거야. 장풍. 저 안에서 막. 장풍. 보이는 미로 보이게. 얼마나 들려? R&B만. 디노 요즘 취미생활 생기지 않았나? 뒷머리 기르기. 야 그게 취미냐? 여기 막 물 주잖아. 물 주잖아. 아, 잘 자라나. 잘 자라나. 아유 잘 자라나. 락이주로 컴백할 때 여기 입술에 피어싱 하잖아. 그치 그치. 다들 어때? 우리 전혀 우리 뭐라 한 거 아니야. 아, 물 나 디노 또 나 카톡을 또 생각하면 난 진짜 나는 말 못해. 막 나는 못해 나는 그러면 진짜. 휴 날 찼어. 디노야. 야. 너 에피소드 너 분량 있다. 야, 너 일단 승관아 넌 기대하고. 오케이. 권원이에 대한 걸 얘기하는 순간 진짜 너무 큰일이 나가지고. 저 순수한 눈빛 보이지? 응? 응? 근데 버논이 발이 되게 크다. 오리발 낀 거 아니야? 오리발? 여기 뭐 프레임 있는 거 아니야? 저거? 프레임 껴 있는 거 아니야? 아 발이 왜 이렇게 큰 거야? 야 진짜 크다. 뭐야 너도 나도 갈치가 와 다 같이 우리 한창 무용할 때 다리 찢을 때 한창 무용할 때 이렇게 내려가는데 버논이가 이렇게 하고 호흡 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사례가 들린 거야 얘가 첫째가 난 거야 뭔데? 뒤에 있는데 지금 콧물이 이게 보이는데 그냥 나도 모른 척하고 권원이도 아이고 아이고 아, 민망하니까 민망하니까 쟤는 원래 근데 입을 벌리고 자는 거야? 응 입을 다문다 그래서? 나 이제 괜찮았다 디노가 잡아주면 신박수 폭등이다 난 순간이 톤이 좋더라 정선할게 만나봐 정선할게 만나봐 승관이가 요즘 이제 메이저 예능 많이 나가잖아 근데 갈 때마다 나가서 이제 그 관리 얘기를 엄청 하더라고 거의 아프지 않으면서 오늘 나랑 같이 차 탔거든 근데 달리는 차 안에서 치돈을 먹고 야 다 이미지야 다 이미지 아, 나 승관이한테 진짜 꼭 말해주고 싶었던 게 뭐야? 승관이 형은 나한테 뭐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게 많아 예를 들어 머리 좀 이렇게 오늘 좀 갈라볼까? 옆에 와서 하지 마 승관 너 인스타 하지 마 내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어? 아 잘한다 이거 잘한다 야 우리 막내 잘한다 하고 싶은 거 하는 건 좋아 인스타만 하지 마 야 꼬북치 많지 마 하지 마 꼬북치 많지 마 당황한 게 맞나 봐요 야 순간이 너무 했었다 태근 포기해라 아니 진짜 내가 얘네들이랑 같은 팀을 한 거야 아 진짜로 아 진짜 아 자
말귀를 그냥 못 알아들어 쟤는. 와. 봐봐 지금 세 명이 앞에서 그냥 일어났다가 불 꺼지면 누웠는데 저 모르잖아. 야 민규 가자. 민규야 일어나. 일어나야지, 일어나. 일어나야지. 민규야 일어나. 저 봐봐 저 눈치도 없고. 아 싸인 게 맞나 봐. 민규 형 원래 원 때는 우리 그 뭐냐 콘서트 해외 콘서트 나가서 이제 밑에 서서 이제 괜히 배 한번 들치잖아. 근데 우리 설이잖아. 못 나가니까 이제 진짜 실제로 팬분들 대면할 수 있는 게 진짜 팬사인회 출근길이잖아. 정말 차에서 내려서 경호팀 분들께서 저희를 인솔해 주시고 문에 들어가는 그 잠깐 3초. 거기서 굳이 스트레칭을 할 필요 없잖아. 거기서 스트레칭을 한다고? 그것도 2두. 와 2두. 이러면서 민규야 민규야. 민규야 민규야. 와 이건 너무 심했다. 와 이건 너무 심했다. 와 이거는 너무 심했다. 정한이 형이 그때 한번 팬티 한번 사줬었잖아. 그치, 그 되게 그치. 명품 팬티를. 그걸 자랑하고 싶었나 봐. 그래서 어떤 화분 촬영에서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짧게 입고 살짝 이렇게 팬티를 이렇게 보이게 막 이렇게 일부러 한 다음에. 실패. 실패. 못 떴어. 실패. 실패. 시작만. 이유가 약간 과실을 좋아하네. 이거. 누가 들으면 나 변태인 줄 알겠어. 누가 계속 과실을 해 내가. 일부러 주무시는 거 아니야? 아 도겸이 있어라 뭐 없는데. 도겸이 뭐 있지? 주무세요? 진짜 주무시는 거 주무시니까 얘기하는 건데 아. 음향팀이시잖아. 그래서 음향팀한테 이제 갔다 왔어. 그래서 어떤 스타일이냐 근데 평소에 헛소리를 되게 많이 하신대. 그리고 지금 열애 중이시고 연애 중이시고. 안 주무신다 안 주무신다. 연애! 주무셨어. 우리 TTT 가가지고 물에 넣으려고 했다가 서로 둘 다 목에 상처 나고 괜찮은 거지? 아 그거 괜찮아. 그때 하고 싶었던 얘기 혹시 있어? 풀었어? 풀었냐고. 네가 원투 한 거야? 난 가만히 있었고 얘는 나 물 속에 밀었고 도겸이가 계속 억울한 그런 표정을 근데 짓더라고. 근데 이거를 아 진짜? 아니 조용히 하세요. 사실 고집이 있어. 그치. 근데 그래. 인정할 때 보통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돌려서 인정해. 어 해볼 때 좋더라고. 아 괜히 머쓱하니까. 자기 내가 막 아 그냥 이거 했어 하는 것보다 아 저거 나쁘지 않더라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 외투까지는 벗어. 반팔을 다른 이너를 주시는데 분명 난 들었어. 스타일리스트 분께서 우지한테 우지야 반팔 입을래? 나 근데 이너 안 입을래. 반대 여기서. 진짜. 근데 부러워. 야 부승아 너도 표정하지 말고 들어와 자신감 있지. 나도 이게 그래 부승하지 마. 나 너한테 비지너 넌 이만 생각하지 마. 야 나도 할 말 있어 이제. 맨날 뭐 혼자서 뭐 하는 거야. 아 그리고 우지 형이 데뷔 초 땐 정말 애교 많은. 맞아. 이제 한창 애교가 싹 빠졌다가 다시 요즘 귀여움으로 다시 캐릭터를 잡아가고 2020 우지야 우아행 이게 좋겠어. 지금 야 후회 소리 많이 나. 우아행 우지가 왜 그렇게 바뀐지 모르지. 왜 뭐야? 얘가 갑자기 핑크색을 좋아하게 됐어. 핑크색. 아, 그래서 속옷을 다 핑크색만 입어. 진짜로? 어, 진짜. 해결하지 마. 나랑 대화. 아니야. 거짓말하는 건 말이야. 조용히 헤라클라스. 야 솔직히 핑크색 옷이 몇 개 있어. 야 일단 얼굴이 핑크색이야. 조용히 들어와. 아 좋아. 오케이 이런 바이브만 좋아. 아 이런 바이브. 다 들어와. 다 죽었어. 들어와. 들어와 이 새끼야. 원우야 긴장하지 말고. 들어와. 오예. 근데 원우가 성격이 되게 밝아진 게 원래는 원우 진짜 밝아졌어. 다른 사람들이랑 소통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러던 애가 이제 소통을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막 아 이해했어요? 아 그랬습니까? 아 아니 로봇이야? 로봇이야? 원우가 테이스티 테이스티 원우 형 야 원우 진짜 칼퇴하고 싶구나 너. 원우 형 비럴 스윗에서 뮤비에서 달리기 신 알아 혹시? 어 특유의 달리기 포즈가 있어. 어. 한 바퀴 뛰어줘 저기 봐. 그무 어떠 야 진짜 맞아 원우 저렇게 뛰어. 원우 형 원우 형 뛸 때 내 손으로 약간 요렇게 뛰어. 보이고 그래서 나는 아역대에서도 저 형이 되게 잘 했잖아. 되게 잘하고 멋있는데 살짝 품이 안 나. 약간 닥쳤어 약간. 약간 총각 김치 같아. 총각 김치. 총각 김치. 뭐
너는 로봇살 돌겠는데? 아 너무 좋다. 그러니까 아 너무 예쁘다 내가 해내서. 그리고 계속 자기가 뭐라고 멤버가 누가 웃기잖아? 어 승관이 오늘 좋아. 김구라 형님이야 뭐야 자기가. 제발 너가 좀 잘해봐 제발. 아, 제발 부탁해. 안돼 안돼 잘하려고 하면 안 웃겨. 안돼 안돼 아무튼 하지 마. 원하는 잘하려고 말하지 마. 아 맞아 맞아. 안돼 안돼 잘하려고 하는 순간 정말 재미없어져. 아, 이거 하지 마. 조용히 돌아와, 자리 들어와. 어, 잤어? 화났어, 화났어. 잤어? 아니. 항상 다리는 이렇게 좀 벌어져. 느낌이 약간 이렇게 서가지고. 우와, 똑같아, 똑같아. 잘한다. 뭔지 알지? 궁금하지? Rock my head, rock my head. 하면 이제 원래 이거잖아. Rock my head. 근데 이 형은 살짝 이게 있어서. 오 맞아 맞아 맞아. 락마 해. 오 맞아 맞아. 락마 해. 그다음에 진짜 이게 히트 할 때도 막 이렇게 계속 있는데 그 또 약간 이게 체형 이렇게 돼갖고. 어. 어. 우리 둘이 딱 동선이 여기야. 딱 지금 호시 형이 여기 있어. 호시 형이 대신 우리 둘이서. 근데 혹시 아까 호시 형이 나한테 입술 피어싱 어떠냐 했잖아. 어. 호시 형 앞머리 다들 어때? 야 나는 그러니까 연습할 때도 우리 라이브 어. 연습하면 호시 형 유단히 약간 라이브를 좀 티내는 듯한 어. 연습할 때 조금 느낀 심장 알았어 너 잘해 알겠어 저기 보컬실 냅두고 왜 여기서 큰일 난 거야 너 잘한다고 그래 너 최고예요 너 최고예요 2021년 여름 가평 풀장에서 일어난 스크래치 사건 그날의 왜곡된 기억을 지금 타이밍 좋다 말씀드리려 합니다 잘하는데? 아, 내 입장은 나는 분명히 어. 수영장에서 이렇게 있었어 근데 조슈아가 나한테 이렇게 뭘 거는 거야? 내가 나한테 나는 그래서 그냥 받았지 어. 받아서 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들어간 건데 어. 이제 사랑 쪽지 부를 때는 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상처 내가 봤으니까 그때 나도 방어하려다가 한 거다 어, 한 거 미안해 하다가 근데 형이 근데 밀긴 했던 거여가지고 밀긴 했던 거여가지고 내가 그 말을 하니까 이제 슈아 형이 이제 화가 나고 슈아 형은 억울함 하다가 있어 눈이 진짜 커져 어 도겸아 오, 오. 어 맞아 내가 눈썹 스케치 딱 한 날 이제 뮤직비디오 촬영 때 자기도 하고 싶었나 봐 여기다가 이제 피어싱을 붙였더라고 내가 딱 물어보니까 쓱 가가지고 아, 저 호시 저렇게 멋있게 해주면 어떻게 나도 눈썹 뭐라도 해줘 약간 저거 시아형이랑 도겸이랑 말싸움할 때 나왔던 저 표정 맞아 저거 저 표정이야 저 표정 약간 너의 말이 하나도 이해가 안 와서 나는 웃음이 난다 자꾸 뭘 하고 싶나 봐 호시야 난 뭐래 어떻게 할까 조슈아는 호시가 롤모델인가봐 시아 형 뭐 기분 나쁘고 그러지 야 표정 시아 형 진짜 기분 나쁠 때 아 화는 안 났는데 화는 안 났는데 나는 이게 정한이 형이 아 이러다 곧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을 때가 좀 많더라고 그러니까 노래 막 시작하고 아니 서영도 진짜 고집 센 게 제발 녹화 들어가기 전에 기침하지 말라고 아. 우리 진짜 그 음악방송 산업하면 이제 노래 틀어드리겠습니다 3, 2, 2. 막 우리가 다 쩔쩔대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지 농담이야 농담 아무 말도 하지 마 들어와 아무 말도 하지 마 들어와 아니 누구 얘기? 자 고가의 자전거도 놓고 다녀 내가 저번에 작업실에 있었는데 그 고가의 자전거가 한 달째 거기 있더라고 그래서 몇 번 탔어 아니 나도 그러면은 이게 호시형 기분 나빠지면 장난이니까 다 만들어낸 거야 아니 차에 물건 잘 놓고 다니잖아 모자가 한 5개 정도가 있어 만들어낸 게 아닌데? 어느 날 모자를 쓰고 싶어져가지고 딱 앉았는데 모자 예쁜 게 있네? 딱 있어 딱 쓰고 사이즈도 딱 맞네? 딱 연습실 갔을 때니 이제 쿠스 형은 또 그런 거 발견하면 또 그냥 못 지나가니까 아무래도 맞아 진아 그거 내 모자다? 아, 형 미안해, 바로 줄게. 아니야, 써. 니가 막 안에도 쓰려고 했어. 야, 니 거를 챙겨가. 그래, 아니, 죽는 자가 인자지. 아니, 진우야, 근데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 이거. 아유, 너무 웃긴다. 너무 재밌다. 잤네. 자, 상위 몇 명이죠? 세 명. 아, 제발. 진짜. 제발. 기대는 해보자. 기대는 할 수 있잖아. 네, 꼴찌부터
와, 와 은근이야? 네. 봐봐 아직 은근히 많이 떨린다. 어, 나 내가 하위권이야? 뭐였지? 어, 네. 어, 예. 최자랑은 최. 34. 34. 와. 아, 호시 32. 아, 와. 공동 5등. 호시 우리야. 와. 오케이 퇴근자 상위 3명! 그... 잠깐만! 퇴근자! 잠깐만! 야 도경수 씨가! 도경수 씨가! 그러면은 저희는 들어가세요. 다음 게임 하고 싶은데 진짜로 도경 나 볼래?